여러분, welcome back to 진짜 시즌 2! 저는 템보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바로 거북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거북이. 템보의 진짜 시행! 시행에서 가장 핫한 장소만 찾았다. 제가 오늘 찾은 곳은 거북섬입니다.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이라 거북섬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주말인데 오늘 행사까지 있어서 그런지 사람도 많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아서 무척 기대됩니다. 알고 보니 오늘 KBS 전국 노래자랑 공개 녹화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오니까 이미 끝났더라고요. 제가 이런 꿀잼 구경을 놓치다니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거북섬에 항상 할 일이 많은데요. 시화호 3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놀러오셔도 재미있는 거북섬입니다. 가자! 올해 4월부터는 특별히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하여 거북섬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 뮤직 페스티벌, 영화제, 서핑 대회 같은 프로그램들은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시화호 30주년을 검색하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모두 거북섬에서 놀래가시응! 안녕하세요. 추로스 하나 주시겠어요? 이 초코 추로스? 네, 2,5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야, 추루스 안에 초코 들어간 거 처음 봤는데요. 역시 거북섬. 좋은 맛이에요! 이쪽으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가요. 챔프.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저 일하다가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왔어요. 페이크집 일하다가 챔프랑 사진 찍고. 아, 그래요? 예, 찍어요, 네. 그럼. 와, 열심히.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뭐야? 부케인가요? 로즈. 로즈? 땡큐. 아이오. 저는 꽃.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받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두 번 다 남자 때문에 받은 거고요. 따스한 봄날 운치 있는 곳에서 흰 장미라니 너무 낭만적이잖아. 따뜻한 마음 소중히 잘 간직할게요. 여기저기 플리마켓이 열려있어서 엄청 북적였는데요. 생애 최초로 슬라임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가루! 물이랑만 섞으면 와! 재미가 미쳤어요! 진짜 성실감 장난 아니구나. 한번 클로즈업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바쁘셨나봐요. 이 행사 때문에 오셨어요? 네. 누가 제일 잘 불렀어요? 신유. 노래 잘 부르시네요? 모르시나요? 네, 잘 몰라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 한 번만. 불러라. 험난이. 저 문 소양강에 악을 띄웠어 애만 때우는 소양강처럼. 오늘 몇 시에 무대 나오셨어요? 아니, 저희는 출연자가 아니라 봉사자. 에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넘네. 화이팅! 화이팅! 많이 난다. 잘 넘네. 화이팅! 진슈. 화이팅! 근데 여러분, 시화원에 거의 저만큼 늙었어요. 나이가 아니. 성숙해졌어요. 아, 늙은 거 아니라 우리도 시화호에 갔잖아요. 시즌 1에서 갔는데요. 좀 더 알아볼까요? 저 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예. 시화호 30주년 홍보 부스에서 시화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오염이 매우 심각해서 죽음의 호수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오 마이 갓!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시화호에서는 서핑과 다이빙도 즐길 수 있고 여기서 보는 오션뷰가 정말 미쳤거든요? 사실 시화호의 깨끗한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 봐봐요. 시흥, 이 그림이 안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화성 세 개의 도시가 힘을 합쳐서 노력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호수로 불린 만큼 환경오염을 완전히 극복한 시화호. 시화호야, 앞으로 꽃길만 걷자!
진짜 시행 시즌2에 여기 거북섬에 다시 왔는데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 일단 여기서 항상 행사 다양하게 하는데 그 일정표에 맞춰서 오시면 훨씬 재밌고 볼거리, 놀거리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놀러와세요! 놀러와세요! 다음번에 뵙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 와!